퇴근 시간만큼 즐거울 때가 또 있을까? 다들 손놀림이 빨라지는데요. 자, 집에를 가려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. 구석구석 꼼꼼히. 요즘은 닦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. 그나저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오늘 얼마 나왔어요? 네, 지금 뽑고 있어요. 조금 바빴는데요. 네. 이야, 오늘 냉메밀 178개, 비빔 145개, 메밀전 38개. 그래서 얼마야, 총? 총? 473만 2천 원. 아우, 노원이어서 안 보이네. 네, 한 달에 그러면 5천? 네. 아니, 1년 365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, 지금 이제 시즌이니까, 그러니까 우리 시즌이라고 하면 4, 5, 6, 7, 8, 9. 솔직히 이렇게 6개월은 이런 수준으로 되고, 6개월은 놀아요. 말할 수 없어요. 연매출로 치면 얼마로 대략 계산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대략 10억 정도? 성수기인 여름에만 약 6억, 비성수기까지 합쳐서 연매출 10억을 올리고 있답니다. 하루의 장사를 마치고 이제 하나 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. 그러나 아직 남은 이가 있습니다. 딱 봐도 수상함이 물씬 느껴지는 뒷모습. 스위치 뭐 하세요? 지금 우리 그 면 만드는 반죽하는 중인데요. 예. 여기는 진짜 이게 죄송한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극비 상황이라 여기는 진짜 다른 거는 뭐 육수 이런 거 괜찮은데 진짜 이거 찍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. 죄송합니다. 아, 공지 불가예요? 네. 서민 갑부는 갑부의 비법을 존중합니다. 다 되신 건가요? 반죽이 일단 초벌 반죽이 다 됐는데 예. 요거만 살짝만 느낌만 보여드릴게요. 아, 예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어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. 네,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요 정도 같아요. 네. 그럼 이제 이게 반죽 이제 초벌이라고 하셨는데 뭐 또 다른 공정? 네, 아직 멀었어요. 다음에 이제 제가 싫어하고 가장 힘든 공정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. 또 다른 공정은 다른 장소에서. 신발까지 벗고 뭔가 경건하기까지 합니다.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까? 조심스레 귀를 대보니. 네, 이게 누가예요? 아니요, 이건 뭐 보셔도 됩니다. 자, 갑부의 비기 지금 공개합니다. 어? 이건 족타네요? 네, 엄청난 비결 이제 또 우리 가게에. 앞꿈치에 힘을 줘서. 굉장히 진심 같은데?